네, 이번에는 한 주간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아경제TV 한치호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. 네, 위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이렇게 또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. 예. 자, 이번 주간의 주요 뉴스 어떤 게 있었나 좀 짚어보는 시간인데, 사실 이번 주라고 하면 뭐 업비트, HTS, 빗썸 이런 굵직굵직한 이런 대형 거래소들이 좀 여러 가지 이슈에 휘말리지 않았습니까? 이걸 좀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것 예, 같아요. 이게 가장 큰 뉴스겠죠. 이번 네. 주에는 그래서 업비트를 압수수색을 했고요. HTS 임직원이 구속이 됐습니다. 네. 그리고 팝체인 상장에 따른 빗썸에 그래서 잡음이 좀 있었죠. 네. 특히 그 빗썸이 팝체인 상장을 연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성이 있어서 그랬다고 말들은 하지만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. 뭐 50명이 그 거의 다 보유를 90%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12명이 95% 보유하고 그중 3명이 68%를 보유하고 있다. 네. 지갑을 그래서 뭐 문제가 돼서 근데 계속 이걸 늘렸다라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었고요. 뭐 투자 분석가들이 그 많이 스캠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어요. 왜냐하면 상장 투자 보고서를 공개하고 나서 투자 분석 보고서를 공개하고 났더니 뭐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발견이 된 거죠. 그래서 저 많은 분들이 이제 청와대 청원까지 올린 상황인데 거기 4월 30일 날 최초로 발행한 화폐 코인을 지금 불과 15일 만에 이제 상장시키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첫 번째 이제 합리적 의혹을 제시했고 네. 프리세일이나 ICO 뭐 마이너 거래소 글로벌이나 법정화폐 거래소로 가는 그 단계를 다 무시하고 그냥 마지막 단계로 갔기 때문에 네.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또 의혹도 제시하셨었고요. 그렇죠. 그다음에 그 소스 코드가 이렇게 합성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도 있었고 개발자가 또 빗썸에서 개발하셨던 분들하고 세 분이 또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네. 이게 또 어떤 특혜 아니냐 뭐 이런 그렇죠. 여러 가지도 있었고요. 또 투자하는 회사가 그 코스닥 회사이기 때문에 뭐 주가랑 관련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. 이 아무래도 그 팝체인 상장에 관해서는 많은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막 이의를 제기하니까 결국 상장 연기를 하고 네. 고민을 했어요.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투자자들의 수준이 엄청 많이 높아졌다는 얘기죠. 그럼요. 그래서 이제 거래소들이나 화폐를 발행하시는 분들도 함부로 투자자들을 대해서는 안 되겠다. 뭐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그 우리 논점이 될 것 같고요. 네. 그다음에 업비트를 압수수색했고 이제 HTS 구속이 됐는데 중요한 게 이제 사기라는 혐의는 뭐 우리 보통 일반 하는 거지만 여기서 네.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사전자기록 유작행사. 위작행사. 네, 사전자기록.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 전자기록을 조작해서 행사했다. 뭐 네.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건 우리가 앞으로 모든 거래소에서 이제 뭐 어떤 그 거래 기록을 남기거나 거래를 할 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좋은 교훈으로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국내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보고요. 두 번째 뉴스는 저희가 좀 뉴욕으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번 주 사실 또 큰 이슈라고 하면 뉴욕 컨센서스 컨퍼런스가 네. 있었죠. 여기서 여러 가지 주장이 나왔는데 어떤 주장들 저희가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? 여기서 이제 가장 크게 한 얘기가 당국의 규제 없는 암호화폐 시장은 혼란과 발전을 져야 한다.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네. 여기서 중요한 게 당국의 규제 없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. 결국은 이제 질서가 없고 그런 네. 상태에서 암호화폐 시장은 발전할 수도 없고 혼란만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을 한 사람이 그 컨센서스 그 2018 굽타 공동 위원장입니다. 네. 집행위원이 발언을 했는데 이거 미국 시장에 대해서 한 얘기인데 지금 미국 시장이 이거를 우리 암호화폐를 현재 증권으로 볼 것이냐라는 그 기로에 사실 놓여 있는 상태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규제가 없는 시장에서는 암호화폐의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게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. 우리가 지금 규제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지만 그 결국은 규제가 성장을 하고 발전시키는 테두리도 돼준다, 네. 울타리도 돼준다는 점을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.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제 JP모건의 제리 핀터 공동대표가 네.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. 오. 그래서 우리도 투자가 필요가 생기면 당연히 투자할 것이다. 네.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어떤 얘기냐면 암호화폐가 현실로 와 있는데 다른 형태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. 결국 무슨 얘기냐면 골드만삭스는 이제 그 선물에 투자를 시작했잖아요. 네. 근데 그 JP모건 같은 경우도 이게 현재 상태로서는 뭐 통화로서의 가치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계속 진화하게 될 경우는 결국 우리도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를 미리 사전에 이야기해 준 거기 때문에 네. 지금 규제 방안과 같이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 암호화폐나 우리 블록체인 기술을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 나가면 결국 이 기술로 인해서 우리 생활도 바뀌게 되고 결국 모든 투자나 모든 그 경제의 메커니즘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. 지난번에 혁명적인 경제의 변화가 있을 거라는 그 전망도 있다고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네. 그런 시대가 될
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 한 주간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오늘 한치호 논설위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.